근데 어디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 것 같기도 하고 경남 사투리인 것 같기도 한데 억양이 독특한데 혹시 그 고향이 어디신가요? 전 토종 서울 사람입니다. 토종 서울 사람입니다. 어, 서울 분이세요? 네. 근데 사투리를 어 그런데 어머니가 저... 쓰시는구나. 어, 안 써요. 엄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어머니 100%. 아, 그게 사투리고 쓰세요.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거. 니맘대로 해라. 이게 사투리. 어머니가 완전 전라도 분이시고 아. 아빠가 충청도 분이신데 저는 울산 사투리를 써요. 전라도와 충청도와 그 경상도를 아우르는. 네. 모든 지역들을 아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 일부러 연습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투리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모투리? 네, 여러 가지가 섞였다고. 진짜 뭐 네.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이 그 대구 분이신가? 네, 울산 분, 아까 그 세션 분. 아! 네. 아, 저희 드럼 치는 친구가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 PD님도 대구 분이어서 대구 사투리를 알고 있는데 이건 대구 사투리인 것 같은데 전라도 같기도 하고 충청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약간 묘한 매력이 있네요. 네, 서울말도 있죠? 있긴. 아,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지금 좀 쇼킹해서 최근에 이제 도망가지 마라는 또 네. 노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도 진출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 기분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솔직히 너무 안 믿겨가지고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더 그냥 뭐 그래 이렇게 무뚝뚝 하셔서 진짜 정말 꿈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만큼 음악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네.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신 편이었나요? 응원이라도? 네,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부터요? 음악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처음에는 안 그러셨고 제가 누구 앞에 나서서 뭔가 노래를 해보거나 이런 거를 되게 싫어했고 그리고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들려드렸더니 너한테 이런 재능도 있었냐고 그때부터 하라고 해주셨어요. 아, 정말요? 네.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음악 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투 씨는 그래도 순탄하게 이렇게 지나갔네요. 나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기로도 안 맞아서 다행입니다. 음원 차트 상위권에 당당하게 머무르고 있는 도망가지마 어떤 네. 곡인가요? 도망가지마라는 곡은 웹드라마 에이튼의 OST로 쓰인 곡인데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잦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도 네 마음을 알고 너도 내 마음을 아는데 왜 그걸 자꾸 아닌 척해? 그냥 도망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이런 곡이에요. 웹드라마나 드라마 OST들 보면 보통 그 네. 보통 다른 사람이 곡을 쓰고 목소리만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노래는 작사 작곡을 본인이 하셨더라고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너무 그러면은 그 상위권에 있으니까 네. 지금쯤 정산이 됐을까요? 예. 아, 쏠쏠하겠네요. 예, 그래서 네, 파마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네. 아,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네. 아, 용돈도 드리세요? 네. 와. 되게 좋아하세요. 와, 되게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막 해줬구나. 아. 좋습니다.